독특하게 할까요? 힙합. 예. 가자. 가자. 나는 첫 번 문제는 알고 있어. 힙합. 다신감. 안경 벗으셔야 되죠. 형님, 신경자. 아, 언제 까요, 형님? 아, 이상하네. 저희 친구들한테? 일리는 있는. 로저생들 아니에요, 형님. 요즘 달라붙어, 그러면은. 아, 이게 요즘 게 아니야? 네. 그건 좀 오래된 거고. 그쵸. 거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빙고! 거꾸로. 스키니! 렛츠 스키니! 예, 형님, 고! 예. 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딱 달라붙어 있는 바지를 입고 있어요. 교복 줄인 거. 저도 사실은 아니, 뭐, 얼마 안 됐죠, 학창시절이. 예. 스미하게 저도 이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니어서 어떻게든 좀 다리를 길어 보이고 예,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려고 조금 딱 달라붙는 바지를 학교 다닐 땐 입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경직됩니다.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고 이 자연스럽게 척추 및 여러 그 관절들에 예, 무리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정답은 스키니진 스타일. 근데 아까 여학생 치마 입고 있었잖아요, 형님. 딱 달라붙는 바지. 돌아가서 이렇게 야 틀렸어. 기계가 업됐어요. 이쪽도 때려요. 아니 이거 봐. 그러면 힙합도 아니고 딱 달라붙는 바지도 아니면 없잖아 이제. 제가 알죠 형님. 패션하면 또, 제가 끝이잖아요. 패션 또 있어? 끝. 아이콘이잖아 아이콘. 다녀올게요 형님. 또 있어요? 여기다 딱 내용 정리하고. 나랑 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콘 뭐야? 저도 일단 예 트렌드 세터이자 제가 이 패션 아이콘이니까요. 예 요즘 저 제가 이 결론을 내리면. 저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제가 웃고는 있지만 죽겠어요 아주. 네. 이게 바지나 이런 의류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하지만 요즘 참 저도 한몫했는데 남자분들도 하이를 신으세요. 저도 지금 구두를 신었는데 굽이 굉장히 과하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안에 요즘 또 이 신장 보조구라고 그러죠. 예, 이 맞아. 키노비. 네. 정답. 정답은 키노비. 수고장 밀어줘. 키노비. 예스. 오늘 맥주식으로. 정답. 가자. 정답. 좋아. 없어 그러면. 아니, 거 나했는데. 뭐야? 어이 배신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사실 키노피는 제가 끊은 지 오래됐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 아까 농철 씨가 얘기한 키노피는 저희 집에 이 센치별로 다 있거든요. 예. 최고 20cm까지. 그거 저는 끼고 다니지 않고 올라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척추에 이상 있는 거 요즘은 사용 안 하는데 몇몇 학생들이 이걸 이용합니다. 어? 바로 멜빵입니다. 멜빵? 네. 뭐야 멜빵? 멜빵을 허리 뒤춤에 껴서 위로 쭉 올리게 되면 엉덩이가 바지 낀 것처럼 딱 되면서 다리가 쭉 길어져요. 그리고 멜빵을 하게 되면 이 허리 진짜? 움직임이나 이게 되게 불편하게 되고 네. 아, 멜빵 차신다는 분들은 몰랐죠. 그럼 다리는 자동적으로 길게 쫙 날씬하게 보이고 진정한 멋쟁이들은 멜빵을 해요? 그럼요. 진정한 멜빵 멜빵 바지 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근데 멜빵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막 허리나 그런데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아, 척추에 무리가 아니, 끈을 늘리면 되잖아요. 편하게. 끈을 늘리면 되잖아. 끈 늘리면은 되네요. 그것도. 아니,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조절하는 게. 일단은 좀 맞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멜빵계. 장난이야. 위기 탈출 넘버 원. 뭐야? 정답은 실제 발 사이즈보다 작은 신발을 신는답니다. 아, 진짜구나. 오, 반대구나.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작은 운동화 착용. 왜 그런지? 왜 작은 걸 신지? 왜 학생들이 작은 사이즈의 운동화를 선호하는지 한 운동화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관찰 도중 여고생들이 아이들이 신는 키즈 운동화를 고르는 모습이 눈에 띄고 남학생들도 어린이들이 신는 작은 운동화에 관심을 보입니다. 완전 저희 때랑은 완전 반대네요. 심지어 어린이 운동화를 억지로 신으려는 여학생. 고통스러울 텐데. 보다 못한 매장 직원이 말릴 정도입니다. 왜 저러지? 신으면 안 되죠. 늘어날 수. 신발 작지 않아요? 네, 원래는 235 신는데요.
나 신어보인다고 해서 한번 220 신어보려고. 와, 작은 신발 신으면 몸매피도 잘 나오고 또 키도 커 보이고 친구들도 많이 신어요. 그래도 작은 사이즈가 다른 사이즈보다 디자인이 훨씬 이뻐요. 키 커 보이려고. 아기자기하고 울먹울먹하니까. 그럴 수 있지. 키 커 보이려고 작은 걸 신는 거예요? 한 사이즈 신발을 찾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네, 요즘 부쩍 늘어났습니다. 5에서 심지어는 15mm까지 작은 사이즈를 찾는 학생이 많이 늘어났고요. 보기에도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신발을 구겨 넣으면서까지 찾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람 아플 텐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작은 신발이 신체 조건을 다르게 보이게 한다고 믿고 있는 것. 그럼 실제로 작은 신발을 신으면 날씬하고 다리가 길어 보일까요? 자, 실제로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학생은 정 사이즈인 235mm와 그보다 10mm 작은 225mm를 신습니다. 정 사이즈보다 10mm 작은 신발은 잘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 거기에도 그냥 좀 살짝 쓸리면 어떨까요? 진짜 아파 보이는데 그냥 거기에도. 그리고 양쪽 모습을 비교해 보니 서로 다른 크기의 신발을 신었지만 별반 키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남학생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실험했지만 역시 외관상 신체 조건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신발이 주는 효과에 대해 모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오히려 발이 아프면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키가 더 작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히려 다리가 아플 것 같고 발도 아플 것 같고 키도 더 안 클 것 같은데요. 평소에 옷매시를 중요시하는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신발보다는 적정 사이즈의 신발을 신고 있는데요. 적정 사이즈의 신발이 가장 자신의 신체 조건을 최적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이처럼 작은 신발을 신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체 사이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내 발보다 작은 신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사람이 걸을 때 발에 받는 힘은 본인 몸무게의 약 서너 배로 사람이 걷게 되면 체중은 뒤꿈치에서 잠깐 머물다가 발을 떼기 전에 엄지발가락으로 몰리게 됩니다. 너 파이는구나. 앞으로 진행하겠다. 그런데 이때 운동화의 옆볼과 앞끝이 계속 엄지발가락을 압박하면 본인 몸무게의 서너 배의 힘이 엄지를 짓눌러 엄지의 뼈가 안쪽으로 휘는 엄지 외반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발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발의 골격 성장에 영향을 미쳐 기능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가락뼈의 변형은 걸음걸이 이상을 초래해 결국 척추까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전체적인 성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는 것. 그럼 본인의 사이즈보다 작은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학생은 자신의 발에 딱 맞는 사이즈인 240mm를 신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의 다리에는 사람이 걸을 때 무릎 각도, 발목 각도, 다리 폭의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는 보행 분석기를 부착하고 걷기 시작합니다.